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이 탄소순환 사회를 위한 마음의 생태학 교육을 운영합니다. 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교육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주제로 탄소와 마음의 생태학 교육이 진행됩니다. 참여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될 예정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달 21일까지 복지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